알았어. 그래. 어떡하지? 왜요? 아이, 저녁 먹고 들어간댔더니 이왕이면은 우리 형부 주차 관리하는 그 식당에 가서 먹고 올때 따뜻하니 그 고기 좀 구워 포장해서 갖고 오랜다. 원래 효자한테나고 사는 여자들은 고달프대요. 아이고, 고달플 게뭐 있어. 그리 가서 먹으면 되는 거지. 아, 근데 오늘 소장님이 쏘신다며. 그 식당 비싸잖아요. 아, 참. 이렇게 하면 되겠다. 오늘은 내가 사는 거야, 그냥. 그리고 그 식당으로. 어때요? 좋습니다. 아무튼 나가시죠. 아, 일찍 퇴근하니까 기분이 이상하다. 갑자기 또 누가 들이닥치기 전에 빨리 갑시다. 가시죠. 좀 저 나갔다 오겠습니다. 아니, 어디 가냐? 저녁 다 됐는데 저녁 먹고 가지? 아니요, 저 지금 가봐야 돼요. 지우이도 가냐? 네. 어딜? 우리 엄마한테요. 아니, 토요일도 아닌데 거기 간단 말이야? 아니, 내가 그랬잖아. 지웅이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고 그러지 말고 와서 만나라고. 아니, 저 이리로 온대요. 저 지금 오는 중이라고 전화 왔거든요. 근데 뭐하러 나가? 어? 추운데 뭐 마중하러 나가냐? 아, 그게 아니고요. 저 레스토랑에서 만나기로 했거든요. 아이고 참나, 뻔질나게 드나들던지 뭐 새삼스럽게 발걸음 끊는 일 있다냐? 어? 여기까지 와서 지웅이를 다른 데서 만나게? 아니, 여기 오는 게 마음이 편치가 않으니까 그렇겠죠. 아, 그 사람도 자기 마음 편하게 살 권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? 다녀오겠습니다. 신발 신어. 나랑 같이 가요. 아니요, 저 그냥 집에 있어요. 나 지웅이만 내려주고 올게요. 앉아. 전 밥이나 차려야겠네요. 엄마! 어? 왔어? 아이고, 지금 여기 앉아. 앉아. 아, 나 바로 가봐야 돼. 그럼 내 얘기라도 듣고 가. 무슨 얘기? 지웅이, 뭐 먹을까? 돈가스요. 돈가스하고 정식 주세요. 네. 예, 저는 저 그만 가봐야 됩니다. 집으로 컴퓨터가 한 대 배달될 거야. 아, 무슨 컴퓨터? 집에 컴퓨터 있잖아. 지웅이 전용 컴퓨터. 신난다. 엄마가 사주는 거예요? 그래. 그러니까 앞으로 PC방 가지 말고 집에서 해. 게임도 집에서 하고. 그리고 엄마가 하루에 한 번씩 메일 보낼 테니까 지우이도 메일 보내는 거 배워서 엄마한테 보내주고, 알았지? 네. 아니, 꼭 그렇게 해야겠어? 뭘? 아니, 안 그래도 지금 저 사람하고 분위기 이상한데 두 사람 사이 멀어질 게 꼭 그래야겠냐고. 애하고 사이 멀어지지 않으려면 어른이 노력해야지. 지웅이가 지금 새엄마 비위나 맞추면 살 나이야? 엄마. 그래, 미안. 나중에 얘기해. 지웅아, 오늘 엄마랑 같이 갈 거지? 네. 그래, 엄마 내일 늦게 출근해도 되니까 같이 가자. 네. 전화기가 꺼져 있어. 소리 때문에 연결이. 아, 예. 아이고, 나 배고파 죽겠다. 어, 우리끼리 밥 먹자. 아이고, 금방 오겠다고 했던 사람이 시간이 지나도 안 오니 나도 마음에 안 든다. 어? 전화도 꺼져 있어요. 그래서 기분 나빠요. 아, 전화기 꺼놨어? 네. 아이고. 됐어? 그 정도 시간적 여유와
그 정도 충격을 줬는데도 아직도야? 아직도 스스로 일어서는 능력이 없어? 내가 유치원 운영할 때요. 예. 얘기해봐요. 이뻐하던 애가 있었어요. 정말 똑똑하고 착하고 사랑스러운 애가 있었어요. 근데 지웅이랑 너무 많이 닮은 거 있죠? 마치 그 애가 살아 돌아온 것처럼요. 난요, 지웅이가 정말 좋아요. 어머님 닮아가지고 성질은 급해가지고. 내가 널 다시 보면 사람이 아니다. 유아교육 전공했다는 사람이 어린애 데리고 앉아서 엄마가 좋니 내가 더 좋니 누가 더 좋니 그런 대답을 강요해? 그거 어린애한테 금기 아니야? 멍청이. 야! 넌 뭐가 그렇게 잘났어? 넌 뭐가 그렇게 대단해? 너 뭐야 대체? 입 다물어. 말도 버벅거리면서 제대로 못하는 게. 이게 누구한테 대고 폭력을 쓰고 있어? 어머니 걸핏하면 나한테 못 집어던지더니 그새 배웠니? 기분 나쁘게. 팥죽 먹고 가던 날 당신한테서 마음 접었지. 옛날처럼 당신이 좀 너그러워졌으면 좋겠어요. 내가 너그럽기만 바라지 말고 교통정리를 잘해줘요. 지웅이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 빼고 유아교육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유치원을 운영해본 사람으로서 지웅이가 자기 엄마 만나러 갈 때 누가 데려다주는 게 더 좋겠어요? 당신이 더 낫겠어요? 아니면 내가 더 낫겠어요? 지웅이 대한 개인적인 감정 빼고 객관적으로 볼 때 말이에요. 아이고, 안 잘 거야? 어, 아, 애들이 아직 안 왔어요. 이제 촬영 끝났대요. 아, 재민이한테 전화 왔었어요. 곧 출발한다고요. 아, 재민이가 새학이 데리러 갔어? 아, 네. 한 4, 50분 걸릴 테니까 먼저 주무세요. 기다리지 마. 매번 그렇게 기다려 버릇하면은 서로 불편해요. 뭐가 불편해요? 늦게 오는 사람은 기다리는 사람 때문에 소신경이 쓰일 거고 또 당신은 아, 기다리다가 아, 왜 이렇게 안 오나 하고 이렇게 초조하고 짜증이 날 거 아니야. 짜증 안 나요. 아니, 책이 너무 재밌어서 기다리는 거 시간 가는 줄도 몰랐네요. 자, 빨리 자자고. 아니, 나 없으면 잠 안.